고기는 우리 몸에 정말로 필수인데 고기 중에 고기, 소고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는요 돼지고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물론 소고기도 맛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우는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도요 정말 맛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맛이 있고요. 국내 여행을 한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소 불고기였다고 합니다. 외국은요 양념이 된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져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비타민 B는 물론 철분과 아연을 비롯하여서요, 셀레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단백질 식품 중에 하나로 어린아이의 이유식 재료로도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에 따르면요, 소고기 100g에는 약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200g 정도만 섭취해도요 하루 권장 단백질을 거의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영양사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외국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중에는요 주치의는 없어도요 전문 영양사분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뭐 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양사분들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소고기에는요 면역체계와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성 철분인 햄철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아이들 이유식에 소고기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은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조리되지 않는 호주산 소고기 살코기의 150g에는요 철분이 약 3mg이나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소고기의 철분은요 조혈작용이 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산소 운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핵산 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일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및 분열에 관여하기 때문에요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수 미네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연의 기능은 상처 치유라든지 태아 발달, 인지 기능 개선에도 관여를 하는 미네랄로요.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에는 비타민 B1으로 알려져 있는 티아민, 비타민 B2로 알려져 있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3로 알려져 있는 나이아신, 비타민 B12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요. 에너지 생성과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12는요. 악성 빈혈과 연관이 있고 뇌 기능, 신경계 발달 등에도 작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소고기에는요. 아미노기 대신에요. 구아니딘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크레아틴은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섭취할 정도로 근육의 힘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섭취하는 성분들이죠. 파킨슨을 비롯하여서 주로 신경계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와, 소고기의 효능 정말 많네요. 그러면 이런 좋은 소고기,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질문을 하고 가시는군요. 고기는 쌈 채소와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소고기에는 비타민 A가 소량 들어있고 비타민 C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거든요. 이때 깻잎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요. 깻잎에 함유되어져 있는 칼슘과 비타민 A, 비타민 C가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추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쌈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고기 요리, 특히 양념 요리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배라든지 아니면 무도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배나 무에 함유되어져 있는 효소는요 소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파인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키위도 포함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와 잘 어울리는 의외의 식품이 있는데요. 고구마입니다. 특히 찜이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게 되면요. 고구마의 은은한 단맛이요 전체적으로 맛을 어우러지게 하고요. 고구마에 씹히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고구마는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 칼륨 등이 아주 풍부하여서요 산성식품인 소고기를 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요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양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만 소고기에는 양파보다는 파를 더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양파보다 파가 기운이 좀 더 세기 때문에요. 기력 회복용으로 쓰실 때는 양파보다는 파를 활용하시는 것이 양기를 복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갈비탕 같은 데는 양파보다는 파를 넣는 것이 더 좋죠. 불고기를 할 때도 양파보다는 파가 더 잘 어울립니다. 소고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버섯은 소고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B군, 미네랄 등 아주 풍부하고 에르고스테롤도 풍부하여서요. 소고기의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활용하여서 소고기 요리에 추가한다거나 별도의 요리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고기의 신선한 맛을 좀 더 더해주고요. 토마토에 함유되어져 있는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소고기 토마토 스파게티를 들 수가 있겠죠. 어김없이 이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딱 잘라서 알려주세요. 소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으로는요, 부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의봉합에서 소고기는 성질이 뜨거운 것으로 소개되어져 있고요. 부추도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요. 둘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기력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간에도 부담을 줘서 간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어서 시력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성질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더 뜨겁게 된 성질이 위 점막을 자극해가지고 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소화 불량이 생겨서 고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위나 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요, 함께 드시게 되면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몸이 건조해지고 잇몸까지 붓는 인후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는요, 찬 성질로 알려져 있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죠. 간혹 소고기 요리집에 가시면 부추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양 때문에 나오는 거지 같이 드시라고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몸이 차가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소고기와 부추를 같이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고기는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과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소의 체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요, 소고기의 기름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엉겨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소고기 기름은요,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고체로 보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포화지방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탄수화물이 지방간을 만들고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결국 탄수화물도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의 기름을 먹게 되면은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막 엉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우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한우에는요, 마블링이라고 해서 살코기 사이에 적절하게 지방이 끼어 있는 것을 우수한 소고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우가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방 성분 때문입니다. 사료가 아닌 건초와 염물을 먹고 자란 소의 지방은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고요, 맛도 좋게 하는 양념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우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고기의 기름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마블링이 있는 고기가 정말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고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하디 귀한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